아니요. 아,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LGBT. 아, 아니요. 없어요. 아니요. 안 들어봤어요. 전 몰라요. 약간 레즈비언, 게이 그런 그런 애 있어요? 네. 어디서? 저는 학교에서 교육해 주실 때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아, 네. 혹시 실제로 한국에서 보거나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네, 저는 진짜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이 레즈비언 커플 채널인데 거기 구독자입니다. 일단 너무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그게 정말 사람끼리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구독하고 있어요. 아, 근데 저는 제가 친구들이 이태원 쪽에 많이 살고 그 외국인 친구들도 이태원 쪽에 많이 살아가지고 친구들 중에 성소수자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아시다시피 남성분들 소수자 여성분들 소수자 이렇게 다 되게 많은데 저한테는 생각보다 당연한 일이어가지고 딱히 어떤 생각은 안 해봤지만 존중해요. 실제로 만나본 적도 있어요? 네, 같이 놀아요. 지금 이제 많이 못 만나지만 예전에 그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친구들하고 같이 술도 마시고 놀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 조금 뭉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세요? 성소수자분들. 그것도 개인적인 취향이라서 저는 존중할 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크게 관심 있는 부분이 아니기도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서라도 딱히 그렇게 편견이 있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약간 존중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는 약간 사람마다 확실히 생각하는 게 다른데 네, 이거를 나는 이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그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존중해야 되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래서 사실 뭐라고 해줄 수가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근데 말 그대로 성소수자이긴 한데 그냥 저희가 뭐 남녀를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그냥 그분들끼리 잘 맞아서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니까 저는 뭐 이해하고 그냥 축하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서로서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냥 딱히 크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아서 굳이 막 뜯어 말려야 된다 막 무슨 막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알아서 본인들이 오히려 관심을 갖고 너네를 존중해 너희를 배려해 하면 그게 더 오히려 그치. 차별일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그냥 딱 서서 그냥 그렇구나 라고만 딱 인지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존중이고 그게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이 이런 분들에 대한 또 많이 없어지고 있지 않나 편견은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 따가운 시선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아직까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수고 조금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없는 소수라는 것에 대한 인식 때문이지 않을까요?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시선 때문인 것 같아요. 나 약간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 친구들이 하는 행동에 있어서 약간은 남성이지만 여성스러운 면모를 보여줄 때도 있고 이렇게 우리끼리 있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끼리 있어도 다른 누군가가 주변에서 지켜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사람들이 좀 이렇게 쳐다보면서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저런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런 눈으로 보시긴 해요. 근데 사실 이들은 별로 개의치 않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보면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그 부분에 조금 보수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도 약간 살아가면서 편견을 좀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보수적인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냥 행동이 이상해서 아닐까요? 사실 똑같거든요. 이 친구 성향 자체가 뭐 게이가 됐든 레즈가 됐든 그게 본인만의 것이잖아요. 누구를 뭐 해치거나 피해를 주거나 이런 게 없는데 근데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조금 달라서 남들과 다르고 나와 달라서 이게 다른 건데 틀리다고 보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네 그렇죠. 네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죠. 한국이라는 그 나라 자체가 워낙에 보수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럼 아마 이런 성적인 부분들이 있어서도 굉장히 보수적이게 보수적이고 되게 생각이 약간 부정적이니까 학교나 이런 데서도 그런 교육기관에서도 저희한테 교육을 해주고 그러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 한국이 만약에 정말 개방적이고 인정해준다면 굳이 그렇게 교육을 하진 않았겠죠. 근데 그런 생각이 아니니까 이렇게 근데 점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것 같기는 해요. 옛날보다는 네,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나다니다가 여자들끼리나 아니면 남자들끼리 손을 잡거나 스킨십을 하는 거를 볼 때 주변 사람들 반응이 좀 안 좋았던 걸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좀 안 좋게 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에는 좀 그런 거를 대중적이기 않기 때문에 뭔가 좀 보고 불편해하는 사람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존중이 하는 사람보다는. 주변에 있다면 해주고 싶은 말이나 저는 그냥 남녀 연애하는 거랑 똑같이 진짜 응원을 해주고 싶고요. 제가 애청하는 그 유튜브 분들처럼 똑같이 진짜 응원해주고 싶습니다.